그렇군요.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랑 김건희 여기 이제 관계에서 김건희가 이제 위에 있고 결국은 이 김건희와 한동훈 이게 이제 갈등이 터지면 이 점점 세지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들과 카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있죠. 근데 문제는 그걸 까면 자기도 근데 이제 죽을 때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야, 그렇죠. 이건 씨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데. 당대표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수가 있지 차기 않습니까? 대권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, 그러니까요. 까놓고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있을 않습니까? 수 있죠. 막판에 몰리면. 네. 또 그래서 게다가 좀생인데 얘가. 현재까지는 아마 자기가 당대표 계속 하고 대권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막장에 들어가서 막판에 몰리면 다 까고 죽을라 그럴 수도 있겠죠. 아이고 밥을 먹는 데를 안 불러. 예? 그럼 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뭐 윤석열만큼 열은 안 받겠지만, 네. 그래도 열 받겠죠. 그러니까요. 왕따 시키는 거잖아요. 완전히 왕따죠, 진짜 이거는. 예, 뭐 지금 뭐 악수를 해도 그냥 뭐 국군의 날 때도 악수한 것 같은데 서로 안 쳐다보더라고요. 안 쳐다보고, 네, 먼 산을 보고 있어요. 네, 먼 산,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김대남 그저 녹취록에서 재미난 뭐 얘기들인데, 뭐 이게 들통난 거예요. 그 결국 59분 혼자 얘기한다는 거 또 나왔고요. 김건희한테 잡혀 산다는 거. 아 그냥 말투가 김건희는 김여사고. 윤석열은 윤석열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존중이 없어요. 김대남이 보면 김건희는 좀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. 약간 그 존중하는 면이 네, 존중하는 있거든요. 게 있더만요. 근데 윤석열은 꼴통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이걸 봐도 두 참. 사람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죠.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그런 사진이 네. 아무런 반발과 그렇죠. 그런 그 걸러짐 없이 나오는 거죠. 네, 만약에 윤석열이 센터에 올라간 사진이 네. 나오면 난리 나겠죠. 네. 대통령실에서 어떤 새끼가 윤석열을 가운데 놨어.